자, 우리 4회 Three Kings 지금부터 수업 들어갑니다. 위에 내용 먼저 볼게요. In the story of Jesus Christ, three good people visited Jesus when he was a baby. In the story, story 단어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야기, story 이야기. 자, 누구의 이야기? Jesus Christ. 단어 좀 한번 보겠습니다. Christ. 그리스도. 자, 이 Christ는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님 할 때 그 Jesus Christ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Christ가 나중에 너희들이 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Jesus Christ가 태어난 날 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꼭 Christ 스펠링 확인해 주세요. Three good people, 세 명의 좋은 사람들은 visited, 방문했습니다. Jesus, 예수를. When, 언제? He was a baby. 여기서 누굴 말하는 겁니까? He는 Jesus를 얘기하는 겁니다. They gave him presents. 그들은, 세 명의 그 남자들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Later, 단어 시험 후에. 후에, Christians. 단어 시험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call these people,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불렀어. 뭐라고 불렀어? Three kings, 세 명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In January, January 월 시험 볼 겁니다. 1월. 1월에 Christians have a festival. 크리스찬들은 페스티벌을 엽니다. 축제를 엽니다. 뭔데 이름이 12th night. 단어 시험 12th만 한번 볼 겁니다. 이건 12번째라는 날이야. 순서를 말하고 있죠? 12번째 밤이라는 내용의 행사를 엽니다. It is called 12th night because it's 12th night after Christmas. 이것은 code, 단어 시험. 야, 여기 이치를 어떻게 쓸 거냐면 be라고 하세요. be. 그 다음에 cold 붙입시다. be cold. 뭐뭐라고 불리다. 그것은 12th night이라고 불립니다. because 왜냐하냐면 it's 12th night after Christmas.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12일 후이기 때문입니다. At this time, 이 시기를 한번 보자면 Christians, 기독교인들은 think about,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단어 시험, think about, 뭐뭐를 생각하다. 뭐를 생각하게 될 거야? Three kings, 세 명의 왕. Who visited Jesus, 예수님을 방문한 세 명의 왕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Their present, 뭘 주려고? With their presence, 선물을 갖고 간 세 명의 왕. In some countries, 단어 시험, countries, 국가들로 시험 봅시다. 복수형, 국가들. 몇몇의 국가들을 보자면 people eat a big cake. 사람들은 커다란 케이크를 먹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빵 사이에 크림 넣어가지고 케이크를 먹고 있네요. 자, 12th night is a big long festival. Big festival in Spain. 스페인 국가 이름 한번 시험 볼게요. 스페인. 12th night은 엄청 큰 축제입니다. 어디서? 스페인에서. There are lots of parades. Parades 단어 시험 parade. 아, 이거 봤으니까 한번 빼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으니까 우린 대신에 lots of 봅시다. Lots of 많은. 거기는 많은 종류의 parade가 있고 with people in costume. 뭐를 입고 있다? costume,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People throw candies to children in the street. Throw 단어 시험 던지다. 사람들은 던져요. 뭘 던져? 사탕을.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길거리 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는 문화가 있어요. On 12th night, 12번째 밤이라는 행사를 보자면 Spanish children, 스페인에 있는 아이들은 put their shoes, 신발을 놓은대요. Under the Christmas tree, 단어 시험 under, 아래에. 크리스마스 나무 아래에다가 놓는데 양말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는 양말이고 12th night은 신발입니다. In the morning, 아침이 되면 they find presents in their shoes. 그들 안에 있는 신발, 그 선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뒤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맨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이비, 아기, 캔디, 사탕, 트리, 나무, 킹, 왕. 다음에 프레젠트, 선물. 맨 마지막에 슈, 신발. 자, 매치 연결할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도 연결한 다음에 녹음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녹음 그리고 W 곱하기 1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주세요. 12th night 이라는 것은 뭔데요? 12th night is in January, 1월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It's 12th night after. 그것은 12일이 지났어요. 뭐 후에 12일이야? 크리스마스 후에 12일이 지났습니다. Three good people, 세 명의 좋은 사람들은 gave presents, 선물을 주었습니다. To, 누구에게 주었죠? Jesus. Some people eat cake, 몇몇 사람들은 케이크를 먹어요. 어디, 언제 먹어요? On 12th night. 12th night is a big festival. 어디서 큰 축제 행사야? In Spain, 스페인에서. Spanish children, 사람들은 find, 찾습니다. 뭘 찾게 될 거야? Present, 선물을 찾게 될 거야. In shoes, 신발 안에 있는. 자, 우리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2th night is a 무슨 festival? Christian festival입니다. 저번에 나온 무슬림은 한우카였죠? It's 12th night after, 뭐 후에 12일? Christmas 지난 다음에 12일. It's a big festival. 어디서 큰 축제예요? 스페인에서 큰 축제입니다. In Spain, 스페인에서 there are lots of 뭐가 있습니까? Parade가 열립니다. On 12th night. The people in parade wear 뭐를 입어요? Costumes, 의상을 입게 될 거고요. At night, 밤이 되면 children put their 뭐를 갖다 놓습니까? 여기선 shoes를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자, 무슬림 페스티벌 복습하는 경우 한번 써볼게요. Eid는 무슬림 페스티벌이고 뭐가 크리스찬 페스티벌이죠? 12th night가 크리스찬 페스티벌입니다.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이 방문했어, 예수를. 언제? 12th night. 12번째 밤에 방문을 했다 해가지고 12th night입니다. 자, on, 언제? 또 나왔네. 12th night. 12번째 밤에 아이들은 그들의 신발을 놉니다. 크리스나무 나무 아래. 자, 모스크에 간대, 모스크. 이거 전 단원에 나왔죠? 답은 뭐야? 이드. 이드 기간엔 사람들이 모스크에 방문하고요. 자, 스페인에서 축제가 열린다. On 12th night, there are big parades in Spain. 자, circle the odds, one out. 한 가지 관련 없는 걸 빼버리세요. Costume, shoes. 전부 다 뭐야? 옷, 옷. 킹만 왕. Cake, tree, candy. 먹을 거, 먹을 거. Tree만 뭐야? 나무. Present, night, morning. Present, 선물, night, 밤, 아침, 에 얘만 선물. 12, 12, street, 길거리, 3, 3, 답은 street, 아우, 얘만 유일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자, 지금 앞에 다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et, go. 자, 한 목소리로 맨 위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three kings, 다 같이 in the story, let's go. In the story of Jesus Christ, three good people visited Jesus when he was a baby. They gave him presents. Later, Christians called these people the three kings. In January, Christians have a festival called 12th night. It's called 12th night because it's 12 nights after Christmas. At this time, Christians think about the three kings who visited Jesus with their presents. In some countries, people eat a big cake. 12th night is a big festival in Spain. There are lots of parades with people in costumes. People throw candy to children in the streets. On 12th night, Spanish children put their shoes under the Christmas tree. In the morning, they find presents in their shoes.